케빈이에요. 오늘은 모모스텔라와 함께 캐리엘 속 텔레파시 게임을 해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렛츠 고! 캐리. 자, 친구들, 우리 캐리엘 속으로 게임을 오랜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오늘 진짜 어려워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왜? 왜냐면 촬영 친구가 캐리엘 속에 관련된 단어를 우리에게 줄 거예요. 그래서 3초의 시간을 주고 3초 뒤에 우리가 제목도 아니라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근데 노래를 부르면 좋은데 그 노래가 우리 세 명이 똑같아야 돼. 부르는 게 진짜 어렵다. 뭐 예를 들어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외기! 하나, 둘, 셋! 디비디, 디비디. 지금 모모는 디비디, 디비디 했고 케빈 디비디 했는데 그냥 만약 인사해. 그러면 틀린 거예요. 나 디비디, 디비디. 그러니까 우리 그 심지어 그거였어? 케빈은 디비디, 디비디. 그 셋 다 틀린 거야. 아, 어렵네. 우리 세 명의 마음이 우정 테스트죠. 마음이 맞아야 돼요. 근데 어려운 게임일수록 촬영 친구가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니까 우리 한번 집중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게임 총 3번 게임 할 거예요. 3번 게임 안에 우리가 성공해야 상품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제시어 주세요. 하나, 둘, 셋. 삐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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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뽀. 맞췄어. 뭐야, 지금 첫 번째 너무 쉬운 거랑 연습 게임 준 거래요. 아, 뭐야.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능성을 봤어요. 가능성을 맞아, 봤어. 맞아, 맞아. 정말 가능성을 봤을까? 우리 첫 번째만 하고 갔잖아. 그거 없다고 그랬는데.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문제 주세요. 하나, 둘, 셋. 솟아났다, 일어났다. 솟아났다, 일어났다. 뭐야? 스텔라 지금 공연하고 있는 거잖아요. 러브 콘서트. 두근 두근. 콩닥콩닥. 너는 두근두근 하면서 왜 두근두근 안 했어? 케빈은 이거였어. 올라갔다 내려갔다 빙글빙글 빙글빙글. 첫 번째 기회 실패. 이게 그냥 생각이 안 나더라도 바로 자신 있게 노래를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틀려도 돼. 괜찮아 괜찮아. 자, 두 번째 문제 제시어 뭘까요? 러브. 하나, 둘, 셋. 그 누가 뭐라 해도라. 스텔라 뭐 했어요? 스텔라 둘이 같이 한 것 같아. 케빈도 그 누가 뭐라 해도 뭐뭐 뭐 했죠? 러브 어린 아구처럼 해도. 아, 내렸어. 둘이 했는다. 아쉽게. 스텔라만 이렇게 친한 친구 할 거예요? 아니, 내 말에 나에게 더 집중했었어야지. 아, 우리 두 명이 모모한테 모모가 우리한테 집중하는 게 편하잖아요. 아니야, 나에게 집중해야지. 알겠어요. 모모한테 한번 집중해 봅시다. 자, 세 번째. 우리 친구들도 제시어를 듣고 그럼 네 명, 다섯 명에서 스텔라 하시면 재밌겠다, 그치? 좋아. 네. 제발. 제발 마지막 기회예요. 문제 주세요! 하나, 둘, 셋. 디비디, 디비디. 그러면 도대체 뭐였어? 나도 무주선, 무주선. 그게 뭐야? 캐리어성이 없잖아요. 뭔가 너무 당황해서 지금 게임을 잘 이해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게임 실패? 괜찮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두 번째 게임이 있어. 두 번째 게임. 두 번째 게임으로 가볼까요? 친구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두 번째 게임이 있잖아요. 근데 상품을 여기다 두고 하면은 더 우리가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생각. 좋은 생각. 이 많은 초콜릿을 이 게임 상품을 준다고요? 우리 이것만 보고 게임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게임은 뭐냐면 촬영 친구가 노래를 들려줄 거예요. 이번에 제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관련된 제시어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또 디비디브로 예를 들게요. 디비디 디비디 우주선을 타고 이런 노래가 나와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외계인! 외계인! 뭐 약간 그런데 외계인 우주선.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그 단어를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어요. 아까 거 난 더 쉬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단어만 말하면 돼요. 뭐, 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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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콜릿. 자, 노래 주세요! 3초. 하나, 둘, 셋. 돌고래. 미끌. 뭐 했어요? 미끌. 나 돌고래. 나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돌고래 사랑스럽다잖아. 난 당연히 다들 이건 무조건 난 성공할 줄 알았어. 돌고래 노래니까 당연히 돌고래 몇 번 나왔어요. 근데 노래. 미끌미끌이 난 더 말이 안 된다 생각해. 우리 잠깐만. 우리 싸우면 안 돼요 친구들. 나도 모르게 주름 쓰고 약간 저거 목소리가 올라가는데 뭐 손잡고 하자. 손잡고 하자. 손잡고. 자, 첫 번째 문제 실패했지만 자, 두 번째 문제 주세요. 이 노래 알죠? 하나, 둘, 셋! 캐리팬드! 뭐라고? 빨아봐? 난 캐리팬드. 나 친구. 근데 진짜 모모가 약간 좀 다르게 가는 것 같아요. 이 노래 제목이 빨아봐 캐리팬드인데 우리는 뭐 그런... 싸우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모모는 가사에서 생각을 하네요. 우리가 이번에 가사로 한번 가보자. 그래, 알았어요. 그래, 가사로. 모모의 관점. 그래, 모모의 관점으로. 두 번째 마지막 게임. 문제 주세요! 날아요 코끼리 나르는 물고기 난장의 요정과 무서운 거인 과거로 미래로 하늘로 바다로 자. 어디든지 아, 나 눈 비켜봐 잠깐만 그거 할 거야? 그거 할 거야? 그거 할 거야? 그거? 그거 할 거야?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제발 초콜릿 가자! 하나 둘 셋! 나르는! 뭐뭐 뭐 했어요? 물고기 이거 제목이잖아요. 타이틀 아까 감사한다며. 아, 반대로 해. 반대로 해. 그럼 이제 그 초콜릿 못 먹어요? 아, 이럴 수가. 잠깐만. 아직 끝난 게 아니래요. 마지막 게임. 제발 마지막 게임으로 성공하자. 마지막 게임으로 출발. 자, 마지막 게임이 왔는데 우리 찬혁 친구가 우리 게임하는 걸 보고 이 그냥 다 따라하면 되겠다고 성공만 하면은 그냥 지겠다고 하네요. 마지막 게임은 예를 들어줄게요. 또 디비딥으로 찬혁 친구가 디비딥을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두 명은 이 헤드셋을 낍니다. 자 보세요. 스텔라가 그 디비딥을 듣고 디비딥 디비딥 우산에 타고 스텔라의 입모양을 유추해서 디비딥 디비딥 지구를 떠나서 디비딥 디비딥 안녕 인사해 이렇게 연습했는데도 틀리죠? 틀려요. 외계인을 보면 가사 이용하는구나. 맞아요. 맞아. 가사를 우리 세 명이 완벽하게 이어서 만들면은 그대로 끝. 그러면 스텔라 만약에 디비딥 디비딥 외계인을 보면 이렇게도 그냥 디비딥 디비딥 안녕 인사해 디딥딥딥딥딥 이런 식으로 스텔라 이 시작이 또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게 입모양밖에 없어요. 친구의 입모양을 믿으세요. 우리 믿읍시다. 믿어라! 우리 친구들! 좋아요. 순서는 이대로 한번 해보죠. 좋아. 스텔라가 먼저 제시어를 보고 제 한 명씩 넘겨주는 걸로. 제시어 주세요! 쿵쾅 쿵쾅 펌퍼카 이리저리 뛰어도 저리 뛰어도 뭐라 그랬어요? 나 맞지? 펌퍼가 맞죠? 맞아. 근데 나까지 맞았지? 안 돼. 몸 앞으로 와요. 몸 앞으로 와. 몸 앞으로 와. 우리 몸 앞으로 스텔라가 우리 중에 그나마 캐리어송을 조금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맞아. 스텔라를 마지막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 것 같아. 김밥, 김밥, 둘둘 말아 김밥. 김밥, 김밥, 둘둘 말아 김밥. 아삭아삭 당근, 쫄깃쫄깃 소세지, 참기름을 뿌리면. 김밥, 김밥, 둘둘 말아 김밥. 와, 우리 친한 친구 맞았어요. 드디어. 그래, 앞에 틀리면 어때? 맞추면 되죠? 우와! 좋아요! 모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요. 스텔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친구들 사랑해요. 우리 과자 다 먹을게요.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게임으로 다시 만나요, 친구들. 안녕! 녹자!